안녕하십니까. 공예과 전문의 이승현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강의를 시작할 내용은 진정 마취입니다. 세데이션에 관해서 시작을 해볼 건데요. 오늘 일단은 말씀드릴 내용은 서론 부분이라서 강론이 아니고 전체적인 개론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왜 세데이션을 하는지,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세데이션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인 거를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 강의 제목을 일단 두어블 세데이션으로 잡은 이유는 진정마취하면 아직도 사람들이 그걸 내가 할수 있을까? 내가 환자분들 안 아프게 하고 좋은 건 알겠는데 굉장히 접해본 적이 없고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세요. 그래서 자신감을 불어넣어드리고 싶어서 두어블 세데이션, 할수 있는 세데이션이라고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왜 세데이션을 하는 게 좋을까요? 왜 세데이션을 해야만 할까요? 세데이션을 왜 해야 되냐? 일단 환자들의 세데이션을 원하는 추세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직접적인 통계는 없지만 이제 미국 통계를 보면 연간 한 25만 건 치과 진정법이 시행되고 있고, 이는 10년 전에 비해서 약 2.5배가량 증가하고 있고 계속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입니다. 이게 삶의 질이 높아질수록 환자들은 조금 더 편하고 안정적인 치과 진료를 원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치과에 찾아오는 환자들이 세데이션을 선택하는 비율이 젊은 환자일수록 훨씬 더 세데이션 진정마취에 대한 니드가 더 커지고 있어요. 오히려 나이 드신 분들은 그냥 간단하게 해. 그냥 국소마취만 하고 충분히 참을 수 있어 하는데, 젊은 친구들은 아무래도 치과 치료에 대한 공포감이 어르신들에 보다는 조금 더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부터 이제 치과 수면 마취, 수면 치료에 대한 거를 잘 알고 있고, 그리고 덴탈, 그런 그 덴탈 엔자이어티, 아픈 거나 이런 거에 대한 통증에 대한 민감도가 크기 때문에 점점 세데이션을 많이 찾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더 좋은 치료, 그러니까 더질 좋은 치료를 덜 아프고 더 짧게 받고 싶어 하는 수요가 당연히 증가할 거고, 지금의 세데이션 시장보다는 훨씬 더 그거를 찾는 파이가 점점 커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환자들은 어떤 이유 때문에 세데이션을 찾는지 한번 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치과 공포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덴탈 포비아라고 해서 정신과적인 진단을 갖고 있는 환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실질적으로 진짜 정말 덴탈 포비아를 진단받은 환자는 오히려 세데이션을 조금 더 고민해야 되기는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전반적인 그런 이 진단명이 아닌 환자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치과 공포를 덴탈 포비아라고 표현한다면, 환자도 그런 니드를 갖고 있고, 또 예전에 어떤 트라우마 같은 히스토리가 있는 환자들, 내가 뭐 1시간 반, 2시간 동안 치과에서 입을 벌렸고 나는 그거를 또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환자들이 일단 찾을 거고, 그리고 일반적인 공포나 통증을 조금 덜 받고 싶어 하는 환자들이 찾을 거예요. 환자들은 일단 심리적인 게클 거예요. 어떤 세데이션을 하면 전혀 안 아플 거고 잠자는 동안에 모든 게 이루어질 거니까 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세데이션을 선택하시겠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정신과적인 덴탈 포비아를 갖고 있는 환자들은 오히려 세데이션을 조금 주의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세데이션과 덴탈 포비아로 진단을 받고 진행하는 이제 정신과적인 환자들은 저희가 일반적인 경우와는 조금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하셔야 돼요. 환자들의 니드는 그렇고, 우리 닥터들, 치과 의사들의 니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도 세데이션 하면 좀 편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어프로치가 힘들거나 시야가 잘안 보인다거나 환자분이 입을 잘못 벌린다거나 아니면 OP 타임이 긴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오히려 환자들도 덜 힘들어 하니까 저희도 조금 더 진정을 하고 좀 부담을 좀덜 가지고 시술을 할수 있기 때문에 닥터들도 세데이션을 하면 훨씬 더 편할 수 있죠. 이런 두 개의 니드가 만나서 세데이션이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 제 생각에는 세데이션이
임플란트가 뭐 트렌드가 되고 또뭐 이런 그런 미니시나 뭐 이런 게 치과의 한 트렌드가 됐던 것처럼 저는 세데이션도 점차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